끓여나가는 요리맛 로드. 오늘의 음식은 바다의 기운을 가득 품은 신한 해조리. 바다가 선사하는 풍성한 재료와 함께 하이도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묻어있는 건강밥상을 찾아 지금 떠나봅니다. 목포항에서 출발해 바람과 함께 2시간가량 뱃길을 따라 달리면 올 수 있는 하이도. 매년 이맘때쯤이면 신한 앞바다는 이곳 섬 사람들에게 있어 귀중한 보물창고로 바뀌는데요. 하이도 사람들에게 귀한 양식이 되어주는 다양한 해조류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굵은데. 단지 그때 이런 데 말로 보고 싶어. 네. 그런데 이런 데 허시 사람들은 오면은 요거 보고 바위 옷이라고 그래. 바위 옷은 바위가 꼭 옷을 입은 것처럼 붙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올라오셔. 여기 아이 카페를 가지 백구이야 아주 한나 타고 아주 막 젠틀을 하네 아주. 오미 겁난 거 올라오셔. 여보세요 아주 카페를 가 한나 타고 빨리 와 일로 일어나서 얼른룩 해. 파도와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는 갈파래는 하이도 사람들이 자주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몸만 아주 막 움직이기만 하면 다 반찬이요. 반찬해서 먹으면 장도 안 보고 돈도 잘 안 쓰고 있는 돈 딱딱 모여갖고 아주 한 보따리 써가지고. 한편 마을에 있는 이영애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뭘 만드시는 걸까요? 그래서 일하신 분들 새참 드리려고 주려고 도구 꽂고 있습니다. 펄펄 끓는 솥에 바이옷을 넣고 두세 시간가량 푹 고아줘야 하는데 끓는 동안 쉼없이 정성 들여 저어줘야 제대로 된 바이옷 묵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걸쭉하게 고아낸 묵을 얇은 망에 담아 찌꺼기를 걸러내주면 되는데요. 오늘 음식에는 특별히 이영애 씨 가족들의 정성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우리 저 어머님들이 이놈을 가서 무태가 나서 이렇게 무태 가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놈 다른 음식하고 바꿔 드셨다고도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젖먹던 힘을 다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꾹꾹 눌러주는데요. 아버님께서는 벌써부터 그 맛을 아셨는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봐. 진한 바다의 맛에 어머니의 정성이 더해져 더욱더 깊은 맛을 내는 바위온 묵. 섬 사람들의 손맛이 그대로 전해지는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성 들여 걸러낸 바이옷을 틀에 담아 차가운 물에 굳혀주면 바이옷 묵이 만들어지는데요. 탱글탱글한 바이옷 묵은 해조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시원한 맛이 별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넣고 잘 버무려주면 매콤한 양념 맛이 더해진 하이도식 바이옷 묵이 완성됩니다. 아들 세일산 잡고 해. 멋진디. 무엇을까 많이 갖고냐. 자,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명당에서 새참을 즐기는 어머니들. 출출했던 탓인지 바이옷 묵 한 입이 꿀맛처럼 느껴집니다. 멋지게 다녀야 되고. 해초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맛이 좋아요. 쫄깃쫄깃하면서 우리는 자주 먹으니까 그걸 못 느낀데 처음 먹은 사람들은 이거 바위 냄새 난다고 해초로 냄새 난다고 안 먹은 사람도 많아. 맛있는 새참에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할머니께서 갓 잡은 고등을 꺼내 나눠 먹자고 하시는데요. 특이하게도 하이도 사람들은 다른 곳과 달리 바닷물을 이용해 고등을 먹는다고 합니다. 민물에 헤치면
그 맛이 바다에 있는 고동의 맛이 없어져 버려요. 싱거워져요 한마디로. 특별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불을 꺼뜨리는 강한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예부터 이런 자연을 이용해 바다에서 지혜롭게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자연 싱크대네요. 다 삶아진 고등을 들고 오자 어느새 다시 마련된 세참 씨가 오동통한 고등살을 한 입에 쏙 넣어보는데요. 짤거짤거 아주 시원해 아주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맛있어. 바다의 풍요로움 속에서 어머니의 깊은 정성이 느껴지는 그 맛. 하이드에서 만난 특별한 우리 맛이었습니다.